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이번 사건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 게 바로 이 11월 15일 날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 판결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한성진 부장판사. 한성진 부장판사가 어떤 사람일까? 이 한성진 부장판사는 그동안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알려졌지만, 그러나 판결만큼은 그렇게 치우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최근에 한성진 부장판사와 같이 있었던 또는 동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판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성진 부장판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 30기, 이 사실 30기인데 30기 동기 판사 출신 30기 동기가 자신의 법률사무소 과거에 있었던 거기 있는 5명들에게 의견을 알아봤고, 그리고 대학 동기 법대 서울법대 1년 후배라고 하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 국제인권법연구회 속속이지만 그러나 판결만큼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바로 이 올해 있었습니다. 정의당 관련 판결, 정의당 관련 판례에서도 정의당에서 지금 지난 3월 달에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법 연구회 소속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지만 한성진 부장판사가 정의당에서 이 홍보 영상 7,500만 원을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제출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종상 영화제 감독을 했던 김모 씨, 여기에 원래 1심에서는 이게 정치자금법 또 사기 등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한성진 부장판사는 정의당에 대해서 1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정의당이라고 하면은 핵심 좌파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1심 판결을 뒤집어 가지고 유죄로 선고한 사람이 바로 한성진 부장판사다. 그리고 정의당의 이 사무부총장, 그리고 선거대책본부의 조모 씨, 상황실장을 했던 조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데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이걸 보더라도 이 한성진 부장판사는 완전히 그들과 다르다. 그래서 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그동안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런데 핵심 좌파들 한 2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핵심. 그 중에 지금 그 25명은 우리법연구회에서 또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법연구회도 김명수가 만들었고, 나중에 국제인권법연구회도 김명수가 만들었는데, 거기 핵심 25명 있는데, 그 세력에 들어가지 않고 있고, 이게 국제인권법연구회도 보수 우파 진영에 속하는, 보수 진영에 속하는 판사도 한 25명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400여 명은 정치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바로 정치색이 없는 사람 가운데 한성진 부장판사가 들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판결을 봐도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있다. 그래서 1971년생이고 지금 여기는 서울법대고, 30기, 원래 판사들 중에 30기 트리오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한성진 부장판사도 30기인데, 그 30기 트리오가 강규택 판사, 그리고 김동연 판사, 한성진 판사.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판결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강규택 판사는 이미 지난번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판결을 하다가 1년 5개월 끌다가 본인이 나 못하겠다고 나간 사람입니다. 사표를 내버린 사람. 강규택. 이게 지방 출신도 호남이고, 내가 뭐이 호남 출신이라고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내가 뭐 용변은 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을 원님 재판하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유다 하고 나갔던 사람이 강규택.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정치 성향 판사가 분명하다. 그리고 이 김동연 부장판사는 지금 이 이재명 관련해서 위정교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위정교사, 이게 11월 25일. 이게 선거법 열흘 뒤에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 김동연 부장판사는 운동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동연 부장판사 오히려 좀 우려스러운데, 그런데 이 한성진 부장판사는 운동권이 아니라, 그리고 좌파도 아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했지만 거기는 정치 성향이 없는 사람이고, 판결을 보니까 분명하게 지금 확실한 판결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동연 부장판사가 오히려 걱정스럽고, 한동연 부장판사는, 한성진 부장판사는 괜찮은 거고,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중요한 거는, 이 열흘 뒤에 지금 다른 판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재명이 당선 무효형 또는 중형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 김동연도 어쩔 수 없이, 본인도 판결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제일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 바로
한성진 부장판사가 따르게 되고, 한성진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두 명의 이 배석판사가 있게 됩니다. 배석판사. 자, 이 배석판사도 관련 보니까 이학인 판사. 이 로스쿨 2기입니다. 그리고 박명 사시입니다. 이학인은 여성이고 박명은 사시 출신인데, 자, 여기도 대등하게 합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판결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이 하게 되고, 여기 단심이 아니고 삼심이 하기 때문에 과거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했던 판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서종호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려고 하면 이재명은 이 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없는 게 본인이, 자, 여기에 내가 뭐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이재명은 이 사건을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몰랐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그는 용도 변경 그 백현동 4단계 상향 조정한 것도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토부가 협박했다 이렇게 말하고 관계자들 다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죄를 때리려고 하면은 이 관계 증거, 그다음에 증언, 이거를 전부 다 배척해야 되는데 그 배척할 만한 이유가 없다. 배척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판결문 초안을 다 완성됐고, 지금 포안 완성되는데 최종본이 완성되기 전에는 재판이 한 4, 5일 전에, 그러니까 11월 15일이니까 11월 10일쯤 해서 이게 완성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 초안본을 가지고 판사와 두 사람의 이 배석판사가 조율을 하고 있다. 그럼 최종의 형량, 그리고 뭐 집행유예 할 것이냐, 징역을 때릴 것이냐, 아니면 벌금을 얼마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나머지 두 사람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제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더더욱 주목한 거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상원 부장판사,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여상원 이제 부장판사 출신인데 지금은 변호사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 이 여상원 이 변호사가 이 패널도 활동도 했습니다. 고용신 TV 등에서. 그런데 팬앤마이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도에 계산된 이 인사를 한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여기 한성진 부장판사는 그 앞에 강규태가 못하겠다 나오난 뒤에 바로 이 북부지법에 있던 판사가 여기 들어와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규태 후임 인사를 했는데, 이게 아주 고도로 인사를 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가 지금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지만 확실하게 재판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확실하게 재판해갖고 100만원 이상 또는 중형이 선고됐을 때 이재명에서도 반발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가 바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의도적으로 그런 인사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국제인권법연구회 당신들 같은 편인데 왜 반발을 하느냐. 반발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확실하게 지금 이번 판결은 자, 이 이재명의 당선 무효이 나온다. 그러고 그리고 이 한성진 부장판사는 잘 알리지 않았지만 일반 범죄에 대해서 판결은 뭐 그걸 모르니까 정치적 성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본인이 이 범죄에 따라서 원칙과 법에 따라서 판결을 했다. 그러면 이재명 판결도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좀 우려되는 것은 오히려 김동연 부장판사인데, 이 김동연 부장판사에도 그 두 명의 배석판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그 김앤장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견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1심에서 이게 선거법 위반해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김동현도 어쩔 수 없다. 이건 뭐 거기 저항했다가는 본인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한성진 부장판사의 주변이나 배경을 다 들어보니까 안심해도 되겠다. 그리고 여러 변호사들이 지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거의 뭐 당선 무효형, 당선 100만 원 이상이 거의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도 매우 초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2일부터 대대적으로 지금 대국민 선전등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11월 15일날 당선 무효형이 떨어지게 되면 이재명은 434원을 말하자면은 반납해야 되고,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 급격도로 추락하게 됐어. 그래서 이재명의 몰락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수파 진영에서 이제 분열하지 말고 똘똘 뭉쳐가지고 우선 이재명부터 잡아놓고 그 다음 문제를 뭐 안에서 싸우든지 뭐 찢든지 뽑든지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